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입니다. 머신 게임즈는 총알이나 블레이즈가 아니라 중절모와 채찍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최근 창작물인 인디아나 존스와 그레이트 서클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시간의 모래를 파헤치며 혼자만의 탈출로 플레이어들을 잽싸게 쫓아냅니다. 대체 역사를 손에 넣었던 그들의 이전 모험과는 달리 이 게임은 우리 자신의 과거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문명 전반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사실을 허구에서 걸러냅니다. 이야기의 힘을 이용하여 게임 플레이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원은 우리를 역사적 전설들의 상호작용적인 문집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불가사의한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에 의해 회전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재발견을 기다리며 깊은 곳으로 사라진 문명입니다. 인디애나 존스의 탐구는 보물찾기 그 이상이며 그것은 실제 역사적 추측과 고고학적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는 학문적인 추구입니다. 머신 게임즈의 천재성은 역사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을 엮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중심 디자인의 메아리는 분명하지만 위대한 원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합니다.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고대 세계의 폐허가 서 있고 꼼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게임은 단지 오래된 것의 갤러리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캔버스이며 플레이어들이 그들의 흔적을 역사에 남기도록 초대합니다. 게임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위대한 원은 장르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부각됩니다. 이는 업계에서 내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대내로 전환하여 목적지 못지않은 여행과 관련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디아나 존스와 그레이트 서클의 테피스트리는 감정적인 서사와 기계적인 정확성의 복잡한 짜임새입니다. 풀리고 베일을 벗은 각각의 퍼즐은 역사의 직물에서 끌어낸 실로 플레이어들을 미스터리의 중심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감정적 참여와 기술적 게임 플레이 사이의 균형은 디자인 철학의 핵심이며 지적으로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보람있는 순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머신 게임즈의 역사적 모험 장르로의 전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서사와 게임 방식 사이의 균형이 여러분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기를 마음먹었다면 명작인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You have any idea how old that was?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이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이었습니다.